가정용 예초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예초기를 여러분 두 분께 제가 공짜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 제품을 나리온에서 바로 택배로 여러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리온에서 나온 가정용 예초기를 두 대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응모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응모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를 적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당첨됐을 경우에 전화번호 받으시는 전화번호 뒤에 내 자리를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적으시면 제가 무작위로 한 분을 추첨합니다. 그럼 그분께 이 나리온 가정 예초기를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그창사가 낚시꾼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영상에도 상관없으니까 응원의 댓글을 적어주시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분을 추첨해서 나리온에서 나온 가정용 예초기를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모 기간은 오늘이 6월 20일인데요. 한 달 동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면 제가 추첨해서 두 분께 이 나리온 가정용 예초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정용 예초기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수원이라든가 아니면 풀이 엄청 키가 큰 그런 풀을 자를 때는 작동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고 집에 마당이라든가 또 잔디 그런 거 좀 키가 큰 경우 자르기는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응모하시더라도 이 가정용 예초기가 꼭 필요하신 분만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용 예초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4A짜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튼처럼 되어 있어요. 이 버튼을 밀어서 이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크신 분이라든지 또 키가 작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날 같은 경우는 안전성을 위해서 플라스틱 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날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닳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용 예초기에 날이 한 30개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자체가 여유가 많기 때문에 쉽게 교체해서 사용하기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정용 예초기는 워낙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품 설명은 크게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한번 풀을 깎아보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또 어머니도 한번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작동이 잘 되고 또 풀은 또 어느 정도 잘 잘리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용 예초기를 사시게 되면요, 예초기도 주지만 이렇게 보호구도 다 주니까는요, 따로 보호구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넣고 이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날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풀을 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날 자체가 작고 플라스틱으로 된 날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풀을 자르실 때는 너무 긴 풀을 자르시게 되면 풀이 안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 풀이 잔디 같은 거 자랐을 때 잘라주면은 엄청 편리하게 풀을 자를 수 있습니다. 풀 자른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잘 잘리죠? 그리고 너무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성분이라든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에도 엄청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자, 잘 잘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잘리죠? 이렇게 저는 뭐 예초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잘 사용하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나이가 70이 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한번 작동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풀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든가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얼마나 편리할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렇게 보호장구를 혹시 모르니까 하시고요. 이렇게 지금 풀을 깎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도요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되게 안전해 보이죠? 사실 방금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교육시켰는데요, 쉽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성분이라든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쉽게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풀을 안전하게 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집에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렇게 가정용에 쓰기는 너무 편리한 그런 예초기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자르시죠? 뭐 힘든 것도 없고 그리고 되게 가벼워서 누구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용 예초기라고 만만해 보시면 안 되고요. 풀도 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풀이 충분히 자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를 수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초기를 잡으신 거예요. 자,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초기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가정용 예초기가 워낙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풀이 조금 긴 경우도 보세요, 자를 수 있습니다. 날 자체가 플라스틱이라도 좀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풀도 쉽게 이렇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엄청 편하게 하시죠, 일을. 자, 보셨죠? 어머니가 자르는 모습을. 어머니는 평생 태어나서 예초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머니 처음으로 예초기 잡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연세가 있으신데도 한 5분 정도 제가 작동법을 알려드렸는데 쉽게 숙지하셔가지고 풀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나리온 가정용 예초기를 두 분께 이벤트를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용 예초기를 설명을 드린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리온 가정용 예초기를 더보기란에다가 구매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